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인 드라마로 하이라이트 TV가 찾아온다. 이, 로, 에, 라. 드라마로 느끼는 감성의 모든 것. 하이라이트 TV 프로그램 예고. 믿었던 남편이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짠내 워킹맘 미정. 넌 바람났고 그래서 우린 이혼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년이랑. 아이고 자랑스러워라. 우리 우영이는 아직도 네 얼굴 기억할걸?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 두 아이에게 엄마이자 아빠가 된 싱글대디 상태. 우리 엄마는 벌써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엄마이자 나의 영웅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살아오던 두 사람이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 제대로 말을 못했었는데요. 우리 사귑니다. 안 됩니까? 오마이갓! 둘이 합쳐 아이만 다섯인 싱글맘과 싱글대디의 사랑,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드라마 아이만 다섯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가장 공들여 찍은 장면은 바로 미정의 전 남편 인철의 빵집에서 벌어지는 밀가루 전쟁 촬영이었는데요. 한 번만 NG가 나면 그날 촬영을 취소해야 했기 때문에 모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반복하며 배우와 제작진들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남편을 친한 친구에게 뺏기게 되는 미정 역할은 배우 소유진이, 미정의 남편과 바람이 난 친구 소영 역할은 배우 왕빈나가 맡았는데요. 화가 난 미정이 소영과 인철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는데, 촬영하기 전에는 소유진이 왕빈나에게 살살하겠다고 했지만 왕빈나는 괜찮으니 힘껏 당기라고 했고, 그 말에 소유진이 왕빈나의 머리채를 정말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왕빈나는 촬영 후에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 둘 다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 탈모까지 생겼다 여기. 드라마 아이가 다섯에 미워할 수 없는 왕자병 캐릭터 김상민 역할을 맡은 배우 성우는 상민 역할을 통해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고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너 잘생긴 거 알지? 야, 대박. 성우는 배우가 되기 전부터 절친했던 소속사 대표의 모습에 영감을 얻어 상민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었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상민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나 좀 멋있었지? 상민과 얽히고 설키며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연태 역할은 배우 신혜선이 맡았습니다. 순수하고 풋풋한 상민과 연태 커플이 인기를 끌면서 두 사람의 실제 로맨스를 기대하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신혜선은 상민 역할의 성훈과 호흡이 잘 맞아서인지 가까운 스태프들로부터 성훈과 정말 사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태의 처제 진주 역할을 맡은 배우 임수양은 아이가 다섯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평소에도 춤을 잘 추지 못했던 임수양은 열심히 춤을 췄지만 나중에 편집실에서 편집된 자신의 춤추는 장면을 보고 너무 창피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네요. 어머 여보! 우리 동네 미친년 돌아다녀! 그 미친 여자가 우리 딸이다. 부끄러워 미치겠어. 싱글맘 미정과 싱글대디 상태가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유쾌한 가족 드라마 아이가 다섯은 하이라이트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일 드라마는 하이라이트 TV.